늙어서 그렇지. 걔 지금 정신 같으면 절대 안 늘어져. 피하래, 한번. 빨리! 전체 차렷! 친구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나왔어요! 근데 약간 좀 삐지신 것 같은 표정인데요? 네. 아이님 이렇게 삐죽 좀 내밀고, 예. 뭔가 좀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 졸업 앨범을 좀 찍으셨네요. 서울 역천주다. 장나라. 안녕하세요, 장나라 씨. 속일 수가 없네요. 속일 수가 예. 없네요. 그냥 장나라 씨예요. 예. 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그러지 못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어서오세요. 이지 씨 최고예요. 좋은 형수가 많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배재중학교의 남학생. 나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예명으로, 어, 이 본명이 노. 노은영이었죠. 예, 예, 예. 원래 예. 저 데뷔할 때 노은영으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1년은. 예. 그러다가 사연이 있죠. 노은영이 이름이 장가 세 번 간다는 바람에 얼른 바꿨어요. 아, 정말요? 아~ 이름 바꿨더니 결국 한 분밖에 못 갔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입이 나오셨어요? 네. 어디 좀 화가 아, 나셨었죠? 뭐 사진 찍는 날 당일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왜? 괜히 뭐 좀 조금 더 잘생기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노지현 씨와 장나라 씨. 제가 있다는 거 아무리 직접 들어가서 네. 두 분을 직접 만나뵙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공부 잘 안 했어요. 반장 같은 거 혹시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반장은 뭐 부반장이 못한데. 할 말을 이렇게 만드시네요. 예. 아마 인기는 좀... 많으셨죠? 인기 좀 있었어요. 아, 요즘 얘기를 하시네요. 예. 네. 저 역시나 네. 공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조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노주현 씨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용이 단정하고 생각이 깊으며 대인관계에 원만하나 행동이 느리거든요. 제가 좀 잠이 많고요. 어. 지금도 좀 느릿느릿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잠때고 잠순이 이렇게 많이 아, 별명이 앞에 잠은 꼭 붙어서 예, 뭐 잠나라 같은... 이런 거. 잠나라. 그럼요. 잠나라. 이지적이며 사교적 면이 있으나 자주성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이라 그런가? 내가 어. 지금도 막내 아들이었죠. 아니, 지금도 막내 아들이지만. 그때도 막내 아드님이셨고 네. 지금도 예. 예 변할 수 없죠 예, 예. 예. 지금 이 저 중학교를 졸업하신 지가 저희가 보니까 아 한 45년 됐네요 45년 역대 프렌즈 역사상 지금 졸업하신 지가 가장 우와. 오래되신 거예요 그래요? 예 안녕 행동이 느릿느릿 좀 그래서 기억하고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데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야 반갑다. 난 노은영이야. 근데 내가 이게 이래부터 섭외를 받은 사람이야. 이 프렌즈를. 근데 배제 동창들 내가 많이 만나가지고 웬만한 친구들 다 알거든. 누가 잘하는 말이야. 동창에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이야. 앞으로 반성하고 열심히 나오고 자주 보고 살자고. 반갑다. 예. 고반장님으로 이제 비타민에서는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쵸. 정말 자상하시고 후배 연기자들 대하듯 항상 미소로써 어. 그렇게 대해주세요. 가끔은 잘 얘기해 잘 얘기하는 건데 비타민에서 가면 안 돼.
지금도 보셨겠지만 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렇게 말을 끊으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자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 저게 뭐죠? 하나하나 직접 한번 장나라 씨가 한번 전교회장 김냄비. 전교회장? 냄비를 붙여놓으셨어요. 아니, 성함이 냄비 씨인가요? 아니, 김남기 씨요.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좋아했던 친구예요. 아, 김냄비 씨는 이제 나오시네요. 이반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많이 바쁩니다. 김남비 씨 오셨습니까? 남비가 아니라. 남기 씨, 남기 씨. 남기 씨요? 네, 네. 김남기요. 지금 말이죠. 예. 냄비에 라면을 끓여 드시고 오셨는데 얼굴이 상당히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전해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냄비 씨는 그럼 몰랐을까요? 냄비 씨. 냄비 씨. 제가 저 친구한테 딱 한번 말을 건 게요. 네. 너 여기 코 밑에 기생점 있다? 이거.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넌 두 개나 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야, 짱날, 터프걸 땡주 왔다. 아니, 모르겠어요. 터프걸이잖아요. 영주일 것 같은데? 장날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 한 잔, 땡주. 아니, 장날은 장날은. 장날아로 말하는 거지. 현재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신 거니까요. 낯설이나 먹어가지고 별짓 다 했구만. 너랑 나랑 붕어빵? 저 사진은. 자식 누가 감히 날 닮았다. 친구분 사진이신가요? 친구 사진이 제 사진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본 듯한 모습. 본 듯한 모습. 나 어렸을 때 닮긴 닮았어. 예. 극장집 아들. 오. 내 덕에 공짜 영화 좀 봤지? 이따 잘 모르겠는데? 45년이나 예. 지났으니까요. 나 전교 1등. 너만 너로 20시간 물건 넣어왔다. 이게 뭐, 아니, 뉴욕도 13시간인 가잖아요. 네네네. 이거 뭐, 지구상에 어디 있어? 이게 거쳐왔다는 얘기네. 지구상에 어디 있어라는 얘기는 외계에서 좀. 아니, 전교 1등은. 전교 1등! 원근이 같은데, 원근이? 원근이. 손원근이. 전교 1등을 하셨던 손원근 씨 혹시 나오시죠? 손원근. 손원근 씨. 어. 예. 오, 예요? 예. 아니, 무슨 아름다운 여학생입니까? 오, 예. 야, 20시간을 지금 뭐, 노지현 씨를 만나는데, 물건 넣었어. 진짜 했었네.